기업 사원이 저희가 16개 정도 다니거든요. 네. 1번으로 꼭 이름을 넣으라고 해서 1번으로 첫 스타트를 해드립니다. 영광입니다. 또 1등입니까? 이름은 1969년도에 잠깐 설립되어가지고 지금 5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자동차 매출은 글로벌 탑5를 다 거래하고 있습니다. 토요타, 그리고 인스타, 그리고 폭스바겐, 저희들 가장 큰 그룹 폭스바겐. 그래서 국내에서는 본사 겸 포천 공장, 여기 포천이고요. 그 다음에 아산, 충남 아산시에 있는 아산 공장이 있고, 주요 매출 분포를 보면 제품별로 봤을 때는 실내종이 저희가 주 생산품이고요. 그 다음에 실외드, 그 다음에 스위치류, 그 다음에 품류에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거래처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기아자동차, 현대기아자동차, 그 다음에 해외 회사에서 폭스바겐. 저는 기업이 좋은 환경을 조성해드린 게 최고 큰 공약이었습니다. 포천이 한 7천 개라는 가장 작은 막고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GRDP 지역의 총 생산이 31개 국회에서 모든 지분들인데 다 제치고 7위에요, 7위. 그리고 경기 국회에서는 1위거든요, GRDP 지역의 총 생산이.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어떤 부가세가 많이 창출되는 지역인데 불구하고 지역 자체는 되게 슬럼화되 있잖아요. 인구는 줄고 기업과 지역이 어떤 상생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기업의 상생이 그렇게 아주 좋은 역할을 가진지 불구하고 지역이 슬럼화되는 건 우리의 책임인 거다. 그래서 직접 들어보고 기업들과 지역이 상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시험해보고 그 정책에 좀 도견해 드리고 방문했습니다.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이 계속 연화되면서 그 실질적 인간 구조가 좀 부족해요. 건물을 좀 더 져야 되는데 그 질내면 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천부지 전용화 되는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좀 더 짓고 싶은데 이게 지금 소하천 정비가 준공이 안 나서 아직 지금 저희가 그 매입에 대한 절차가 좀 안 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실제 여기 포천에 갔네 보면 주택이 별로 없어요. 저희 여기 있는 직원들이 지금 이제 20에서 한 35, 40대까지가 제일 많거든요. 그럼 한 사람들이 막 가정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전부 다 양주를 봤어요. 똥만 싸고 다 지금 저를 간다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천시에서 좀 우리 직원들도 좀 많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주택난은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정확히 짚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30년, 지방에서 이제 30년이 다 됐는데, 소돈이 있으면서도 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, 우리 포천은 철저하게 그 정중기업 조성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어요. 정중기업. 사람이 머물러서 살 수 있는 환경을. 이제 지금에서라도 정중기업, 우리가 아파트, 또 아파트가 들어오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개발해주면은 구태에 나가서 왜 양계적 출퇴근 없는지 알죠? 여기 머물죠. 한 인턴을 보다.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정확히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다만 국산 수 없잖아요. 그렇죠? 문화인들 수익에 그거를 밸런스 깨는 게 25만에서 30만 인구를 가지고 또 뭐 휴양, 힐링, 또 단과 이런 부분에서 도시 30%고 도시는 너무 밥이 여기에 없다. 그런 생각입니다.